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VR 할 겁니다. 일단 밖에서 뵙시죠. 요! 이사십 우리! 좀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디지몬 세계로 렛츠고 세상을 구하자 렛츠고 승리를 우리의 것 렛츠고 고! VR 오늘 제가 사용할 VR 기기는 오큘러스 퀘스트 2 단독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컴퓨터에 연결해서 세팅을 할 겁니다. 당연히 네, 환호가 살짝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크 세팅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마이크에 비해서 그런 거는 헤어밴드를 써야 돼요. 게임을 하려면 안 하면 광대가 아파요. 제가 이 앞에 폼을 아직 안 바꿔가지고 폼을 좀 바꿔야 돼요. 반대라고요? 반대로네. 아, 나 그거 세팅 안 돼 있는데? 이 채팅 보는 세팅? 보이십니까?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판. 옛날에 했던 거 사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친구 같은데, 분명히? 아 잠깐 키 높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뭐야! 0.6m로 돼 있어! 소리랑 채팅을 확인해 달라고요? 이제 들리죠? 아하! 죄송합니다. 아 그래 이거지! 오호! 아 이거 밤에 뛰면 올라올 거야. 아 죽어! 아! 윈도우바가 나와있어요. 아 이거 띄우면 윈도우바가 나와요? 윈도우바가 나와있네? 아 채팅 볼 때 윈도우바가 나오는구나. 채팅 어떻게 이거 안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려줘요. 아 이거 클릭을 안 하면 되는구나. 나 이거 채팅 연동을 안 해놔서 안 보이거든요. 채팅 연동해가지고 여기도 좀 띄워볼게요. Later. 여러분 잘 들리고 잘 보이시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옛날에 했던 가장 기본곡 함쓰리만 다 한 번씩 때리고 가겠습니다. 뭐야 노래 또 왔나? 아이씨 뭐야. 잘 들리죠? 잘 들리나요? 잘 들린다면 박수 3번. 짝짝짝 박수 3번. 3번 3번 오 대잼인데 이거? 개잼인데? 와 나 이거 대회 때 했던 곡인데 360도네 이거. 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완전 360도 곡은? 와 개재밌어. 아니 진짜 개재밌어. 어이구 미쳤네. 혁명인데 혁명? 아니 360도 아닐 때도 재미는 있는데 360도로 해야 제맛이 내 무선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 세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맛이 더 있네. 유선으로 했으면 천장에 안 매달고는 360도로 게임을 못할 텐데 여러분 이거 40만원이에요. 여러분도 사실 수 있습니다. 40만원에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난 산다.
이거 풀트래킹 하고 세팅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트래커가 근데 난 3개인가 다 샀었는데 지금 찾은 게 한 개 반이에요. 집에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 트래커만 이제 다 구하면 나중에 풀트래킹해서 VR챗도 좀 하고 재밌네요. 나중에 좀 더 세팅을 해서 올게요. 비트세이버 지금 제가 VR 게임 오랜만에 해가지고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온 거라서 좀 그런데 나중에 좀 세팅을 해서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테스트한 거는 방송 말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 리뷰 지금 이제 리뷰 준비한다고 계속 썼거든요. 세팅 뭐 해보고 무선 세팅도 해봤는데 방송으로는 처음 한 거라서 잘 될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40만 원이면 지금 막 완판 됐고 난리 났던데 오큘러스 퀘스트 2 지금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살만하죠? 거기다가 지금 SKT가 팔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거고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VR기기 100은 생각하셔야죠. 원래 기본 100이에요. 기본 100인데 거기 이제 컴퓨터도 따로 사야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가격 100은 최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작이 200이에요. 근데 설치가 쉽냐? 아니죠. 이거 스테이션 설치 따로 해야 되지, 세팅 맞춰야 되지, 뭐 케이블 주렁주렁 달고 막 해야 되지 그런 건데 퀘스트는 퀘스트만 있어도 스탠드얼론으로도 작동이 되는 데다가 무선이죠. 거기다 퍼포먼스도 딸리지도 않은 데다가 무선으로 컴퓨터 또 따로 있으면은 저같이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이면 무선으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VR 게임을 여기로 할 수 있는 거죠. 저 지금 이거 가지고 게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역할만 한 거고 디스플레이랑 디코 코더 역할만 한 거고 실제 게임은 컴퓨터 제 아까 게임 컴퓨터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에 스탠드 홀론이 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무선 세팅으로 컴퓨터 게이밍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죠. 그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안 쓰는 이유가 지금 유선이라서 케이블을 끌어야 되는데 끌어서 쓸 수는 있는데 짧아요. 5m라서 길 것 같은데 방 안에서 케이블을 끌어서 하기에는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불편해요. 제가 이제 140세로 치도 되는 데다가 핸드 트래킹도 되고 하는데 솔직히 뭐 비트세이버에 이거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젤을 끼고 하면 아까 그 360도 맥 같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케이블이 꼬이기 때문에. 저 처음에 이거 테스트할 때 오큘러스 링크로 세팅을 해서 썼었거든요. 오큘러스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얘가 유선 연결로 쓸 수 있어요. 유선 연결을 해가지고 얘를 컴퓨터랑 유선 연결해서 쓰는 건데 좋아요. 오큘러스 링크도 좋은데 걔도 결국에는 유선이라서 물론 근데 걔는 좋긴 한 게 케이블이 얇게 세팅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길이도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13m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선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거슬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배터리 게임했지만 지금 배터리 몇 퍼 남았냐? 와 지금 헤드셋 100% 보조 배터리 50%. 이게 스트랩이에요. 따로 파는 스트랩이에요. 기본 스트랩이 아니고 근데 이 스트랩 여기 보조 배터리입니다. 얘가 이게 지금 이만큼이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로 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헤드에 거기에 스탠드얼론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보조 배터리 끼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선으로 바이브 무선 세트하면 2시간 쓸 수 있었나? 그럴걸요? 그리고 걔는 세팅하려면 그것도 해야 되죠. PC 익스프레스 슬롯도 따로 필요하죠. 무게도 무겁죠. 보조 배터리 따로 더 추가로 여러 개 달아야 되죠. 버드탑 쓰는 거는 내가 아까 전에 그냥 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범위 설정해 놓은 거 그 파크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몇 번 하다 보면 튕기긴 하는데 그거 안 하면은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안에 있을 때 문제 생긴 적 없잖아요. 이 안에만 있으면 문제 없거든요. 세팅에는 물론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있죠. 풀 트래킹 세팅을 했을 때 다른 개들은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보정이 어느 정도 쉽게 되는데 얘는 보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풀 트래킹 세팅을 하면 그리고 단점 또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헤드 인식이기 때문에 스테이션 쓰는 거에 비해서 뒤에 감지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비트 세이브 할 때마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면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휘두르면서 막 이 컨트롤러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갔다 앞으로 올 때 하면서 안 썰려요. 그래서 계속 미스가 떠요. 이렇게 치면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죠. 저는 근데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큘러스에서 트래킹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스테이션을 쓰지 않더라도 얼굴 6도프가 아니고 몸 인식까지 다 되는 트래킹 기술을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 자야 돼. 여러분 자러 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 오늘 방송 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